네, 2020년 제3회차 건축법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볼게요. 지구 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 단위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분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에는 지구 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겠다. 지구 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지정 내용이에요, 그대로. 두 번째는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 한도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그 포함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자, 근데 이 앞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이미 나왔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내용을 정하는 거지. 지구 단위 계획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대로 문제에서 답이 나온 거예요, 바로. 그래서 답은 요거다. 얘는 정비 사업에 관한 경우에는 도시권 관리 계획으로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것들로 지구 단위 계획의 계획에서이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포함 내용에 들어갑니다. 답은 3번이에요.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네요. 어려운 듯해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문제는요. 자세히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문제 2번.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 범위예요. 건축선을 지정한다는 의미는요. 도로교,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고, 부지예요. 그럴 때이 대지에서 일정한 거리까지는 건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짝 건축물을 건축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 이 부분은 건축을 하지 마시오. 당신의 대지라도 해서 여기까지 바짝 붙여서 하겠다라는 거. 이것이 건축선이에요. 건축할 수 있는 선. 이거는 건축선을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거리가 얼마 최대로 할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4m까지예요. 4m까지는 도시지역에서 따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 넘어가지 마라라는 거예요. 4m 정도 된다면요. 차가 교행할 수 있는 거리 정도가 됩니다. 충분히 보행로도 확보가 될수 있는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이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이상, 5m, 10m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올수 있으니까 최대 4m입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그대로. 이것도 쉬운 문제네요. 항상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것들은. 3번 문제. 주차전용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최소 얼마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는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을 세웠어요. 근데 많은 부분에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만큼을 전부 다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여기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 뭐 일정한 아주 뭐 자동차 용품 판매한다라든가 이런 편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조금만 사용하면 거의 다 대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차 전용 건축물로 인정을 받아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있는데, 근데 이 범위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전체 100%로 봤을 때 이게 그럼 몇 퍼센트여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럼 70%죠. 이거 항상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건물 중에서 면적 중에서요.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한다면은 주차 전용 건축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기타에 대한 법률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답은 70%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쉬운 문제네요. 늘상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4번 문제.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쭈르륵 잘못된 게 많겠네요. 첫 번째. 건축물의 높이 산정을 할 때, 높이 산정 시에요. 시에.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 전면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고저차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경사졌다라든가 여기가 도로면이다라고 할때 건물을 내가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할 때는 이미 이 대지에서부터 차이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라는 거예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 부분의 수평 거리에 따라서 가중 평균한 높이. 자, 그럼 차이가 있을 때는 여기 요 높이와 요 높이가 차이가 있을 텐데 요 부분의 가중 평균한 중간 부분에 되겠죠. 이렇게 굴곡져 있으면 또 그만큼의 가중 평균한 높이가 됩니다. 이때 가중 평균한 높이에서부터 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높이가 h가 되겠죠? 이렇게 정한다. 이거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에요, 일단. 나머지는 뭐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용적률 산정 시의 연면적에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은 포함시킨다. 용적률, 면적이 들어가요. 근데 용적률 산정을 할 때에는 포함이 아니라 제외됩니다. 지하층의 면적이라든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지상층의 면적은 빠진다라는 거예요. 용적률 산정할 때는. 자, 이거 틀린 거.
세 번째는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내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외벽이죠? 이거 외벽이에요. 네 번째는 건축물의 층수는 층수를 계산할 때는 지하층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하층을 제외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지하 2층에 뭐 지상 10층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지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 높이 뭐 20층짜리 또는 10층짜리겠다. 뭐 50층이네, 20층이네 하잖아요. 이렇게 층수만을 이야기를 할 때에는 법률상에서는 지하층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포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틀린 거. 맞는 건 예. 답은 그래서 1번. 1번이네요.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네요.